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홍수 이후 변화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And God blessed Noah and his sons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And 그리고 God blessed Noah and his sons.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and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땅에 충만하라, 증가하라, 풍성하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그리고 노아가 드린 번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는 만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하십니다. 불심판하시죠. 불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의로운 사람들이죠. 창세기 1장과 이 창세기 9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창세기 1장의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창세기 9장이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예요. 2절입니다. And the fear of you and the dread of you shall be upon every beast of the earth. And upon every fowl of the air, upon all that moves upon the earth, and upon all the fishes of the sea, into your hand are they delivered. King James 바이블입니다. 그리고 the fear of you, 너에 대한 두려움, the dread of you, 너에 대한 두려움, dread, fear 같은 말입니다. Shall be upon every beast of the earth. 지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위에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 이 노아와 함께 살아남은 이 사람들을 이 짐승들이 두려워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And upon every fowl of the air, 그리고 공중에 있는 새들 위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Upon that moves upon the earth,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 Upon all the fishes of the sea, 그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그 위에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And your hand are they delivered. 그리고 너희들의 손에 they are delivered. 그 짐승들, 모든 짐승들은 너희들 손에 맡겨진다. Deliver는 전달하다, 배달하다 이런 말인데, 이 성경에는 deliver는 너의 통치 아래, 너의 손 아래 둔다라는 말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짐승들과 사람이 막 섞였어요. 그리고 짐승들이 막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왜? 사람이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온 땅을 다스리려는 그런 고난을 사탄에게 뺏겼거든. 뱀에게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네, 죄 있는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번째는, 네, 그런 권한 주신 이유는 이 짐승들이 이제는 사람을 보면 도망쳤어요. 왜 두려웠거든요. The fear, the dread. 끔찍했거든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사람과 짐승 간의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해 주시면서 이 짐승은 이 사람과 성관계 할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다시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심판을 앞당기려고 네.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3절입니다. Everything that lives and moves about, everything that moves and everything that lives and moves about will be food for you. Just as I gave you the green plant, I now give you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것, 어떤 모든 것이요? That lives and moves about. 살아서, moves about, 움직이는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짐승을 말합니다. 새, 물고기, 뭐, 들짐승, 가축, 땅에 있는 곤충, 뭐, 파충류, 모든 것. 모든 것 will be food for you. 너를 위한 음식이 될 것이다. 아주 큰 변화죠. Just as I gave you the green plant. 내가 전에, 그쵸? 그 푸른 식물을 너에게 준 것처럼 I now give you everything. 지금은 너에게 모든 것을 준다. 예, 이래서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했죠. 사람은 포식자였어요. 홍수 이후 사람은 포식자가 됐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에 사람은 짐승을 보면서 그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창조물이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그 주종 관계는 확실했죠. 하지만 그것을 사람이 무너뜨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에게 이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변화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왜냐면 이 짐승은 먹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람으로부터 도망쳐야 했어요. 마치 그 염소나 양이 그 호랑이나 사자를 보면 도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더 이상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악한 짓을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짐승들도 사람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였습니까? 또한 이 짐승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거예요. 그 지구의 환경이 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둘째 날에 그 물을 그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 있는 물로 나누셨어요. 그 궁창 위에 있었던 물이 수증기 형태로 있었는데 그게 다 노황수태 다 땅으로 떨어졌어요. 다 쏟아져 내렸죠. 그래서 그 수증기층이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그 나쁜 뭐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줬었는데 더 이상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수명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홍수 전에는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는데 그 노황수 이후로 점점 떨어져서 결국 100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환경 변화 때문에 사람에게 또 짐승을 모든 짐승을 먹을 수 있게 허락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사람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원래 하나님 짐승 동물을 지으신 이유는 사람이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그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속을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그 가죽으로 옷으로 입히셨어요. 이게 짐승이 있는 이유예요. 짐승에는 사람처럼 피가 있거든요. 이 피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피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피는 먹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기는 허락을 하셨어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4절부터 6절입니다. But you must never eat any meat that still has the lifeblood in it, and I will require the blood of anyone who takes another person's life. If a wild animal kills a person, it must die, and anyone who murders a fellow human must die. If anyone takes a human life, that person's life will also be taken by human hands, for God made human beings in his own image. But 하지만 이 모든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you must never eat any meat. 어떤 고기도 먹어서 안 된다. 어떤 고기예요? That still has the lifeblood in it. 그 안에 생명의 피가 여전히 있는 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피는 생명이에요. lifeblood. 피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음식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생명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재물이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피 안에 생명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때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어떻게 먹지? 근데 그때 말씀하신 건 먹는 게 아니라 믿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는, 소화해내서 하나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입으로 씹어먹고 목구멍으로 꿀꺽꿀꺽 들이마시는 것을 말하시는 겁니다. 피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아니에요. And I will require the blood of anyone. 나는 require, 요구할 것이다. demand, 요구할 것이다. The blood of anyone, 어떤 사람의 피든지 흘려지면 그 피를 요구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Who takes another person's life.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피, 그렇죠? 그것을 취하는, 흘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피를 내가 요구할 것이다. 그렇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살인하잖아요. B라는 사람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A로부터 A의 피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심판하시겠다는, 네, 그 사람의 목숨을 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정말 싫어하세요. If a wild animal kills a person, 근데 들짐승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들짐승 또한 it must die. 죽어야만 했어요. And anyone who murders a fellow human must die. 그리고 동료, 인간, 사람을 murders, 살인한 자는 must die, 죽어야만 했어요. If anyone takes a human life,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취하게 되면, 인간의 피를 흘리게 하면, that person's life will also be taken by human hands.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죽인 사람의 손으로 그 사람의 생명은 also will be taken by human hands. 그렇죠. 그 사람의 피가 흘리면 그 피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뺏어갔어요. 살인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죽인 자의 피로 그 죽은 자의 피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의가 손상이 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이는 이, 눈에는 눈. 그렇죠? 이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절대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왜냐하면 For God made human beings in his own image.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볼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보십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절대 살인할 수 없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이 홧김에 죽이는 것도 다반사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 그 피덩이, 지금 거치도 못하는 그런 갓난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조카를 죽이기도 하고. 정말 온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 구절입니다. 1 티모데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That they will say it is wrong to be married and wrong to eat certain foods, but God created those foods to be eaten with thanks by faithful people who know the truth. Since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 we should not reject any of it, but receive it with thanks.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첫 번째 편지에서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말쟁이들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들은요, will say 말합니다. 말할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it is wrong to be married. 결혼하는 건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wrong to eat certain foods.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도 나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But God created those foods. 그런 음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To be eaten. 먹으라고. 먹혀지라고 음식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먹으라고요. 어떻게 먹어요? With thanks. 감사함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먹힙니까? By faith. Faithful people who know the truth. 그 진리, 진실을 아는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창조하신 것이 바로 모든 음식이에요. 그 모든 짐승들, 당기는 모든 것, 전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은 깨끗합니다. Since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good. 하나님 좋다고 하셨어요. 좋기 때문에 we should not reject any of it. 그 중에 그 어떤 것도 reject,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But 거절하지 말고 receive it with thanks,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특히 종교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슬픈 그 노래를 부르면 슬퍼하지 않고, 또 기쁜 노래를 부르면 기뻐하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기쁜 노래를 부르고, 기쁜 노래를 부르면 슬픈 노래를 부르고,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또 하라는 것은 또 하지 않고, 그게 세상 사람들, 또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마음에서는 멀어진 종교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전통을 만듭니다. 자신의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첨가해요.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짐승을 먹을 수 있게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개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개고기를 먹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다른 개념이에요. 짐승을 보호하자는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뭐예요?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시각에서 보지를 못합니까? 하나님 시각에서 봐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Therefore, do not let anyone judge you by what you eat or drink, or with regard to a religious festival or new moon celebration or Sabbath day. Therefore, 그러므로 do not let anyone judge you. 어떤 사람도 당신을 judge, 그렇죠?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 By what you eat or drink, 네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너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 Or with regard to a religious festival, 종교적인 그런 festival, 그런 잔치, 그런 절기, a new moon, 초하루, celebration, 그런 잔치죠. 이것도 축하. Or a celebration 기념일 뭐 이런 것입니다. Or a Sabbath day, 안식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게 창조하셨거든요. 하지만 절대 피는 먹어서 피는 음식이 아닙니다. 피는 음료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우리의 음식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그런 대속의 피예요. 이것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그런 종교적인 절기라든지 그런 매달 초하루라든지 그런 뭐 안식이라든지 또 부활절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아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식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부활절 뭐 부활절 이제 뭐 계란 삶는다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하나님 말씀이신 거예요.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걸로 좋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걸 만들어내서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막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깬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처럼. 여기에 거론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교파하고 다른 교파니까, 우리 교파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다르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목사님이 다르니까, 저 장로교가, 뭐, 감리교가 아니니까, 뭐, 그런 교파가 아니니까, 또 교파이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들은 이걸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은 소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그런 그 하나님 말씀에 누룩을 첨가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기도입니다. 제가 20년, 25년 전부터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계세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의 기도는 그겁니다. 앞으로 20년간의 저의 기도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사복음서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사람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 심지어 믿는 이들, 그런 종교인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정말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